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누구나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야구선수 실리 데이비스의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했던 학생을 다시 만난 날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그 친구는 어느새 대학생, 그것도 고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몇 년 만에 만남, 대학에 들어간 이후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다고 그랬습니다. 수험생으로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쉬움이 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과외를 하던 중학생 때와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교복을 입지 않았고 문법 대신 행정학 개론을 들고 있었을 뿐 고민의 깊이나 경험의 폭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랬지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든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발달, 과업, 이를테면 정체성, 생산성, 친밀감 같은 것들을 완수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영웅이 임무를 완수해 마침내 영웅이 되듯이 우리에게는 구해야 하는 우리 몫의 황금 사과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틀을 깨고 한계에 도전하며 때로는 버팀으로써 우리는 한 걸음씩 성장합니다. 동굴 속에서 웅크린 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조용히 늙어갈 뿐이지요.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만의 과업이 놓여있을 겁니다. 해야 할 시기에 하지 않으면 얻어야 할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365 공비타민, 해야 할 시기, 얻어야 할 것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지 슈언의 달리기와 존재하기에 나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달리기와 존재하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조지 슈언이 자기의 조카에게 보냈던 편지, 그리고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의 내용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들을 사람이 있는 상대방에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언이기도 하고 또 듣기에 쉬운, 훨씬 쉬운 그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정된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지 슈언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아시다시피 조지 슈언은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는 것을 느끼고 45살에 달리기를 시작한 의사입니다. 열심히 달리면서, 진지하게 달리면서 왜 달리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 책을 열심히 읽었고 글을 썼으며 이로써 운동 철학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조지 슈언의 달리기와 존재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와 축사가 마치 그가 직접 우리에게 해주는 마지막 이야기다, 정말 간곡한 부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이 내용을 마지막 순서로 아껴두었었습니다. 먼저요, 편지는요, 조카가 운동에 너무 관심을 쏟다가 대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에 대해서 전해준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까? 공부하느라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은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일 거예요. 공부하느라 운동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고 일하느라 성공을 쫓느라 운동 시간이 없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물론 정말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이것은 단지 시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도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공부하고 일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조카의 질문에 조지 시어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너의 아버지에게 들으니 크로스컨트리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내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라고 하더라. 운동에 너무 관심을 쏟다가는 대학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것이지. 달리기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말이다. 나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다. 너나 나나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달리기는 삶을 배우는 또 다른 방식이란다. 사실 우리에게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달리는 것만큼 학문적인 성취를 보장해주는 것도 없단다. 대학 시절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확언할 수 있지.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내 학점이 달라졌던 거야. 달리기를 잘 알고 충분히 즐겼을 때는 공부하는 게 재미도 있고 얻는 것도 많았지. 이런 변화는 성적에 곧 반영되었단다. 하지만 배움이란 그것 이상이더구나. 달리기 역시 마찬가지였어. 배움이란 물론 삶의 기초적인 것들을 익힌다는 뜻이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과 세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인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란다. 배움은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을 뜻해. 가르침을 통해 듣고 읽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실제 시험해보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진실을, 자신만의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다 함께 배우지만 개인적으로 익혀야만 한단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교육이란 자신에게서 끌어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하지만 교실과 강의실의 수업은 모든 학생들을 똑같게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사실을, 같은 자료를, 같은 정보를, 더 나아가서는 같은 진리를 가르쳐줘야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들이 뼈다귀를 물자마자 다른 곳으로 휙 가듯이 교실에서 배운 것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 진리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낼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만 한단다. 그러자면 몸에서 시작해야만 해. 건강하고 튼튼한 몸, 어떤 일이라도 견딜 수 있는 몸 말이다. 이 말은 곧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갈망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오직 놀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육체 활동으로 새롭게 태어난단다. 마음이 진리를, 영혼이 선을 갈망하듯이 육체는 놀이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너나 나나 달리기가 자신의 놀이가 됐으니 꽤 시작은 좋은 편이다. 달리기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는 시간이 곧 체육관이며 실험실이며 교실이며 교회가 되지. 이 체육관 안에서 우리는 건강을 발견한단다. 그 안에 우리만의 독특함이 있어. 우리들 각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우주 안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깨닫게 되지. 길에서 달리는 시간 동안 온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몸 그 자체가 되어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완벽히 몰입하는 게 뭔지 알게 된단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에서 달릴 때 우리가 새로운 사상과 원리를, 명상과 관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기는 이런 과정에 이르는 문이야. 그런 편안함과 무집착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사물의 본질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라고 일컫는 상태에 도달한단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젖히는 셈이지. 영혼의 문제는 또 어떨까? 달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유를 얻는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자유 말이다. 과연 다른 곳 어디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소망을 볼 수 있단 말이냐. 그 시간이 되면 그 모든 부족함이며 유약함이며 모자람이 다 드러나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지. 그리하여 이윽고 너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하지만 동시에 다비드상처럼 끔찍할 정도로 놀랍게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순간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이런 순간들 덕분에 길에서 달리는 시간은 너의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너의 배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길을 달려보지 못한 사람은 배웠다고 하더라도 진짜 참된 지식은 알지 못할 위험이 크다.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 말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 네, 다음 글은요. 조지 시언이 어느 의대 졸업식에서 축사로 했던 말입니다. 미국 대학의 졸업식 축사에는 멋진 글들이 많아요. 스티브 잡스의 저 유명한 연설문도 있고 조앤 롤링이 했던 축사도 무척 감동적이죠. 유머가 있고 교훈이 있고 정말 새겨서 들을 만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널리 읽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 글에서 조지 시어는 사회적인 성공을 경계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사회적인 성공이 바로 그런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직장에서 승진이나 성과를 위해 정신없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조지 시어는 이 달리기와 존재하기라는 책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죄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닌 잠재력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삶에 해답이 있다면 그건 더 많이 사는 일이다. 삶의 한계가 어딘지 직접 부딪혀본 뒤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한다. 죄책감은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생겨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게 되지요. 조지 시언의 말처럼 삶에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조지 시언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바로 이 대학 축사에서 한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그 고민에 생각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 들려드리는 것으로 달리기와 존재하기에 대한 긴 에피소드들을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운스테이트 의과대학 졸업생 여러분, 학장님께서는 제가 졸업식 축사를 맡으면 대단한 영광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심장병 전문의이자 철학자이며 건강에 관한 전문가에게서 졸업생들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안내하는 유적 답사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진짜 동기는 간단합니다. 초대장을 보낸 여러분들의 학생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들이 졸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게다가 강연비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 대표는 그래서 제게 미안한 모양인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57살이 되고 보니 듣는 사람만 있어준다면
떠들게 되더군요. 제가 심장병 전문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전문가가 될 만큼 머리가 똑똑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독학 철학자라는 사실도 밝혀야 되겠습니다. 개똥 철학에 가깝지만 우리 의사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의과대학에 다닐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과대학에 들어와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인성이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배울 시간이 없지요. 하지만 먼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거인을, 작가를, 사상가를, 성자를, 운동선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본성과 기질과 육체와 마음과 취향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선 게 꼭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4살의 나이에 이미 저는 의학이 지겨워졌거든요. 그때 한 의과대학 교수 채용 공고에 신청서를 냈는데 사유를 쓰라고 해서 의사 일이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바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좋다, 더 높은 꿈을 품어보자, 그렇게 해서 44살의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단순 무식하게 몰입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내 몸이, 내 움직임이, 내 시야가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이죠. 진리란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깨달은 그 진리를 몇 가지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일단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늙은이가 하는 말의 반은 거짓말이라고 손톤 와일드는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졸업식 축하 연설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연사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쉬지 말고 공부하려면, 훌륭한 어른이 되려면 열심히 일하라고 말입니다. 졸업생들에게 성공하라고, 봉사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라고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일하지 말고 좀 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신을 놀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몸을 뛰놀게 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회적 성공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에 봉사하다 보면 당연히 자기 자신과 가족과 환자에게는 봉사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삶을 바치다 보면 자기 삶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숨을 거둘 것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꾸준히 찾아 나서는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몸을 사용할 때, 놀이 속으로 푹 빠져들 때, 운동선수가 견뎌야 할 모든 시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자기 마음 하나는 꼭 지켜가야만 하지요. 아이처럼 쉽게 감동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태평스러워지는 방법을, 드러난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 모든 것을 향해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만 합니다. 그래도 성공하고 싶다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세요.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하루에 한 시간은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 60분 동안에는 신이든 국가든 가족이든 일이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꼭 혼자서만 보내십시오. 자신을 아끼는 법을,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도 자기 삶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갖 일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의 삶을 뺏으려고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하루에 딱 18시간만 내달라고 하죠. 그러다간 얼마 안 있어 24시간을 다 내달라고 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36시간도 뺏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깍듯하게 부르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호출할 것입니다. 집에서 쉬려고 치면 꼭 불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자기 몸과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노는 시간에 즐거움을 마련하는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어린이처럼 꿈을 지니고 살게 하는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절대 재방송되는 일이 없는 삶이라는 드라마에 각본을 쓰고 주연을 맡은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그 모든 것에 분연히 맞서십시오.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성공은 자로 잴 수도, 몸에 걸칠 수도, 두고 바라볼 수도, 벽에 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동료들의 찬사, 사회의 존경,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성공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아는 일, 자신이 원했던 모습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보상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즐거움이 그 중에 최고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만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조지 슈언의 달리기와 존재하기 그 마지막 시간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